자체로 초보 단체 국가공업 좀 먼저 그렇죠. 예. 앞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루만에 이길 수 있게 웬 말이야? 어디요? TBS. 아, TBS.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책상을 다 털렸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영장이 필요 없어요. 이야기하면 다 내줄 테니까. 한바람입니다. 4.1연대를 대표해서 국민 모두가 주모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에 언제나 없었던 국가는 이제 그것을 불법으로 단죄하겠다고 칼날을 들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공안 탄압이다. 가족과 시민들의 집회를 비롯한 모든 행동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권의 외침이었다. 위헌 차벽과 통행방해, 체류액 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 정부는 304명을 수상한 것도 모자라 그 가족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진실을 숨기려고 사람을 두 번 죽이려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공격당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틈을 노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를 밀어붙였고 인준된 국무총리는 4.16 연대에 대한 공안 탄압의 칼을 뽑았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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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덮으려는 공안 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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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